자, 시청자 여러분, 태백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화면이 제대로 들어가나 모르겠네. 또 나가면 또 혼나니까 가만히 있어봐야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나? 팍 숙여야 된단 말이지. 자, 시청자 여러분, 저기 조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저기 경기도 수도권에서 도깨비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모의 구독자님과 또 잘생긴 그 멋있는 신랑하고 둘이 이렇게 태백을 오셨어요. 그 태백을 오셨는데 도깨비의 그 연락처를 이렇게 아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 태백의 그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하는 근처에 보면은 저 보석 사우나라고 있습니다. 보석 사우나. 그 보석 사우나 근처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조그마한 그 부침집이 있어요. 부침. 전병도 하고 감자전도 하고 지금 여기 싸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저게 배추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저 앉아 계시면서 아마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계셨던 모양인데, 마침 제가 오늘 그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 맛있는 배추전병을 좀, 배추전을 좀 먹기 위해서, 보석 사우나 옆에 이 부침개집을 이렇게 갔는데, 바깥에서 들어가니까 저의 목소리를 단박에 알아보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도깨비도, 놀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또 산골에서 평상시엔 택시기사 하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도깨비를 만나셨다고 반가워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감 없이 말씀드려서,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또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도깨비를 좋게 봐주시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한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지 또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가능하면은 초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비록 못생긴 얼굴이지만 각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자, 여러분, 각도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도깨비가 그러고 위에 저 두꺼운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태백 지역은 지금 좀 춥습니다, 여러분. 자,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그 사장님, 무지개 잡숴봐. 금방 밥 먹고 나왔어. 맛만 봐요. 이제 밥 먹고 나왔다니까. 자, 지나가는 그 택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잡수시오 이랬더니 밥을 금방 먹었다고. 자, 도깨비가 여러분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방금 언급했던 그분들께서 태백에 오셔가지고 어제부터 뭐 숙박비에다가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이것저것 쓰신 돈만 해도 뭐 한 20만원 이렇게 쓰셨는 것 같은데, 자, 도깨비 때문에 태백을 내려오셔가지고 또 20만원을 쓰고 가셨다. 이 또한 솔직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깨비는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무슨 이 영상이 이 아름답거나 미래하지도 못한데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도깨비님의 그 영상이 이렇게 잘 정돈되거나 미려하거나 또는 기가 막히게 멋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산골 사는 모습이라든가 도깨비 선생이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위험한데 이렇게 너무 가시지 말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롱런 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 하셨어요. 근데 각도가 맞나 안 맞나 이건 모르겠네. 응? 맞아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분들께서 실명을 밝히지 않으신다면은 언급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맛있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참 그 키도 크고 키가 1m 한 85 정도 되고 얼굴도 정말 영화배우 빰치게 생기셨는데 문제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정말 인물이 좋았어요. 그분들께서 신뢰가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보면 두 분께서 그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보기 드문 여러분 미인이었습니다. 미인 뭐 미인이네 아니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산골 총구석에서 저 산나물이나 뜯고 또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는 영상이나 이렇게 그 찍고 다니는 시골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촌부의 그 영상을 그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영상은 100번까지 되돌려 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코끝이 찡했어요. 코끝이 우리 저 세상살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찌 제가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생활 여건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도깨비가 느끼는 바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분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도깨비의 그 촌스러운 영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다소 찾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난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도깨비님께서 산골로 폐가로 맑은 시냇물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데 그것이 이 각박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 어떤 마음의 그 파란 그 들판이나 산골을 다니는 장면이 자기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두 부부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도깨비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산골지고 외지고 시골지고 골짜기지고 옛날지고 뭐 말하자면 이런 거를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촌놈이다 뭐 영상이 볼만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정다운 우리 고향의 풍경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폐가들이 거의 10년 이내에는 다 쓰러질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 폐가도 우리의 사실은 저 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가 장독대며 돌담이며 또는 어디에 다니다 보면은 녹이 벌겋게 쓰는 철판으로 이 바람막이를 한 것도 있고 또 별 희한하게 생긴 시골집들도 이렇게 또 많이 멋있는 곳이 많은데 자 이러한 곳을 어찌 보면 도깨비가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영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 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진심이라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도깨비한테 상 줘야 돼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폐해진 마음을 다소나마 시골 정서, 고향 정서, 시골 풍경, 폐가 풍경, 산골의 녹색 풍경,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나마 마음의 풍경,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은 도깨비가 그 사실 추구하는 바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장 하나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도깨비한테 줘야 돼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산골짜기 맑은 계곡물 때로는 비암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유튜버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비로소 도깨비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 비록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뭐 100명도 안 넘어가는 영상도 있고, 또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100명이 봤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딥니까? 100명이 봤다는 것도, 그 100명 중에 몇 분이라도 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이 참 이 메마른 인생살이 속에서 다소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옛날 애추억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옛시절을 한번 그리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또 이 들뜬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런다면은 그것도 역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어찌 나올 수는 알 수 없지만은, 또 여러분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도깨비 목소리만 들어가도 대략은 파악하시니까. 오늘 아까 그 구독자 수도권에서 오신 구독자 네 분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아, 이 저 잘생긴 신랑 되시는 분이 그 부인이 도깨비 손을 잡고 악수를 하니까 갑자기 인상을 탁 이렇게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같이 오신 신랑도 일단 인물도 건칠하고 잘생겼지만은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 저 평일에 시간을 내가지고 태백까지 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뭐 굳이 우스개 소리를 하자면은 부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또 마누라가 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최대한 들어주리라 뭐 이래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지 않았나 싶은데, 남자끼리 토가놓고 얘기했어요.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랬더니 마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깁니까? 나 못 이겨. 못 이기는데 어쨌거나 부인의 강한 어떤 그 부탁으로 이 어찌 보면은 수도권에서 내려오실 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 태백까지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들리고 뭐 또 어디 또 뭐 들리고 이러셔가지고 돈도 좀 쓰시고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좀 뿌리고 가시면 도깨비는 아주 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태백 지역 경기에 여러분들이 그 머니를 쓰고 가시는 만큼 또 그것이 윤활제가 되기도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또 산골의 택시기사 한백산 도깨비가 올리는 영상을 100번씩 돌려본다는데 이 감동을 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에 손을 꼭 잡으면서 이 감사를 이렇게 좀 표했는데, 저만 치서 보던 신랑이 약간 인상이 조금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긴 뭐 자기 이쁜 마누라 손잡는데 좋아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싫어하지. 자, 이것도 역시 우스갯소리고 강원도 고원의 도시 강원도 태백 이 머나먼 길을 수도권에서 방문해 주신 두 분 네 분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침개도 좀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맛있게. 어제는 삼겹살에 곱창에 신나게 먹었는데, 오늘은 존경하는 수도권 저 제가 볼 땐 열혈 구독자입니다. 열혈 구독자, 열혈 구독자께서 이 빗속을 뚫고
해외까지 오셔가지고 전병도 사주시고 이 배추부침도 사주시고 아 그리고 손을 흔드시면서 두 내외분께서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지금쯤은 도깨비 생각으로는 강원도 영월 정도를 지나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전에 했던 여담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두 분 저 태백을 방문하신 두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태백에 오시면은 꼭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오시면은 도깨비한테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자 오늘 정말 감사했고 빗길을 안전하게 운전하셔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태백산 보석사우나 옆에 감자전, 배추전, 전병 이 세 가지를 하시는 사장님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깨비가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도깨비를 보기는 보고 싶은데 왕창 아니 너무 많네. 아, 잘 못다.